되게 싫어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누가 오는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똑똑똑똑똑. 반갑습니다. 태주. 반갑습니다. 예. 송파는 하도 끼어갖고 여기 다 까졌네. 옷 되게 잘 입으신다. 이거 한복같이 생활한 복 느낌이에요. 이거 준비해 주신 겁니다. 트롯 하려면은 딱 그 느낌은 언제든지. 어느 정도. 근데 흥은 또 태주가 대한민국 1등이잖아. 흥은 1등이고. 1, 2, 3, 4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. 역시 연기자. 텐션이. 텐션이 제일 좋으세요. 항상 텐션 높으시고.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게 있지. 오늘 열차 타고 오셨잖아요. 그렇죠. 허리 괜찮으셨습니까? 아, 괜찮아요. 짜증을 한 번도 안 내고. 한 번도 안.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1도 얘기 안 하시고. 엄마한테 얘기해, 엄마한테. 뭐든지 다 긍지. 예전에 영화 배우로도 먼저 데뷔했다가. 헐리우드 영화. 헐리우드 스타. 근데 영어는 막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요. And 성우. 오, 진짜요? 아, 예. 에이. 오, 이게 이때. 똑같아. 과반수야. 과반수.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것처럼. 처음에 회의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우리가 지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명소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곳 있잖아요. 메이킹이 안 돼 있어. 메이킹이 안 돼 있는 거지. 와, 아주 저 영어를 웬만하면 안 쓰는 친구가 있어요. 메이킹이 안 됐다. 메이킹이라고 해야지 깜짝 놀랐어요. 처음에 하면서 지금까지 분수가 세 번 바뀌었고 기장이 다섯 번 바뀌었어. 대한민국에서 인맥이 좀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 건축가, 뭐 미술가 필요하다. 네. 뭐 언제든지 돼. 그럼 전화로 섭외로 나. 아, 그래도 이런 거 없지. 가능하고 뭐. 와. 그럼 제가 마케팅 쪽으로 제가 한번. 네.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마케팅으로 다 여섯 명이 하면 그때는 발달한 거였어. 전문가를 모셨네. 아, 에이플러스. 그러면은 리마델. 주는. 저도 사실 우더른도 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. 어른들 보고 노래도 한 곡씩 하는 걸. 어른들 앞에서 이제 또 몇 번 넘어지고. 인생 열차, 인생 열차. 반갑습니다, 우리. 어르신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. 그렇죠, 그렇죠. 가서 인사 나누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. 나도 마케링. 나도 마케링. 마케링이라고? 마케링. 나는 그냥, 리모레팅. 리마레. 새벽 5시 반이면 막 그냥. 그리고. 처음에 여기서 딱 커피 막 딱 죽게 됐어요. 죽게 됐어요. 여는 진지. 오, 여기 진짜 덥긴 하네요. 어, 뭐야, 바로 왔어, 뭐가. 그건 뭐죠? 어? 우와! 어, 여기 이름이 써있다. 아, 써있어, 써있네. 우와. 이게 너무 귀여운데? 점프스트, 점프스트. 아, 우리 또 시공팀 또 요게 있네. 메모하는 거. 오, 좋을 텐데. 어, 좋네. 야, 뱀에 물릴 일은 없겠다. 비싸 보인다, 신발. 어? 춥다. 기대된다, 기대돼.